촬영 마쳤습니다. 자, 어떤 날개가 들어왔나. 너무너무 예쁜 요 리가. 이 리가는 제가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공부를 하는 노트가 있어요. 그 노트에 이 리가는 제가 출력을 해갖고 붙여놨습니다. 어디선가 만나면 꼭사기. 자, 리가는 10,000원. 그런데 10,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. 이 리가 살짝 목대가 나옵니다, 여러분. 리가 10,000원. 자,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서든벨. 이 서든벨 이거 꼽힌다. 서든벨 꼽히는 녀석. 요거. 서든벨은 10,000원인데 요거 얼굴 크다. 서든벨은 제가 꽃을 피우면 꽃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서든벨.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까요? 이게 뭐야? 온슬로우가 있네. 온슬로우. 그리고 요거는 루비스타. 루비스타. 요 빙산. 요번에 신상이 들어온 게 요 빙산. 빙산 들어와 있고 뒤에는 포르테도 있어요, 여러분들. 포르테. 아, 요거 저거 분갈이 한거 오늘 키핑장에서 영상 봤는데. 얘 이름 뭐지? 얘네 이름이 뭐였더라? 아이고 모르겠다. 어머, 무건부티 여기도 있었네. 엥? 여기도 있었어. 아, 그렇구나. 어머, 이거 뭐지? 얘 뭐야? 너 뭐냐, 이름이? 요즘에는 다육이를 딱 보면 깜빡, 붕어야, 붕어. 아, 그냥 껌벅껌벅해요. 이름을 몰라가지고. 이름이 막 빨빨 안 나와가지고. 자, 얘 이름이, 얘 이름도 잊어버렸네. 자, 큰일 났어. 이쁘죠? 잘생겼다. 사장님 같으면 쬐끄만 거, 모양 예쁜 거,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텐데. 이거 가격이 참 괜찮았어요. 쬐끄만 거 그러면. 아니야, 큰 거. 쬐끄만 거? 아유, 진짜 갈등을 막 이렇게 하면서. 어떤 게 예쁘지? 이거 큰 거? 우리 구독자님들 정신없다 이러실 것 같아. 정신이 한 개도 없다. 여기 보시면, 자, 이쪽으로는, 요거 엔시노처럼 예쁘죠. 사구니를 바꿨어요.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 감기가 다 안 나서, 제가 감기 목소리 맹맹이 소리를 내니까 사장님이 양갱 먹으래. 양갱 너무 웃겼어. 독감에 양갱이 최고야. 아이고야. 자, 요거는 레드환타지. 레드환타지가 요거 진짜 좋아요. 요거 여러분들, 저는 레드환타지가 좀 많은데 수연이 저거 진짜 좋아요. 와서 꼭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요그 줄리아나 분갈이한 영상이 나갈 수도 있는데, 제가 키운 줄리아나가 명품이 됐어요. 명품이 너무 예뻐. 갖고 야, 사장님 댁에 줄리아나가 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. 너무 예뻐요, 이 줄리아나. 저는 엉덩이가 조금 빵빠짐한 화분을 되게 좋아해요. 뭐 이렇게 심어놓으면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좀 균형감이 있게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. 네, 이 줄리아나는 진짜로 고민되게 만듭니다. 그리고 이 둥근잎 피치 프라이드는, 얘는 진짜 예술. 예술이야, 예술. 24,000원 둥근잎 피치 프라이드. 아란타가 들어왔는데, 저는 아란타가, 요거 매니아님들 막 이거 아란타 구매하시더라고요. 아란타 너무 예쁘게 생겼죠. 아란타 10,000원. 10,000원 너무 좋고, 아우렌시스도 가격 10,000원 너무 좋아요. 요 스노우 엘리엇은 가격대가 너무 좋죠. 6,000원. 얘가 어떻게 크는지 되게 궁금해요. 여기서 궁금한 녀석 스노우 엘리엇.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시크릿. 요 시크릿 8,000원인데 얘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단정한 모습 보여드리지만 사실 얘가 완전 산발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요렇게 지금 여름 지나고 굳어지고 다져져갖고 지금 요 정도. 얘도 새빨갛게 그렇게 예뻐진대요. 아르제 12,000원. 거기다가 러우큼도 예쁘죠. 요거 슈가베이비. 어머, 슈가베이비도 새로 입고가 됐나 보다. 요 슈가베이비 여러분,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. 슈가베이비가 아기를 조금 잘 낳아요. 갖고 아기가 곰방곰방 늘어나거든요, 슈가베이비. 그러니까는 슈가베이비는 조금 큰 화분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아요. 여기에 이거 아까 쌍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쌍화 너무 커가지고. 어머,
온슬로우 군생이 여기에 있었네. 온슬로우 군생. 이거 12,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. 지금 14cm 보트에 온슬로우 군생도 있어요, 여러분. 프리티다. 요번에 지금 택배를 안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오죽하면 저도 택배하고 싶어요. 오죽, 제가 안 하고 싶겠어요. 하고 싶은데, 여러분들 진짜로, 얼어서 못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. 이거 뭐지? 너의 이름은? 너의 이름은? 이름은 뭐지? 너의 이름은? 그 다음에 여기 아르제. 아르제도 가격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,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. 예쁘다. 요에서.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? 여기는, 참, 요 아이시핑키는 색감이 여기에서 이제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와요. 주황주황하게. 오, 요, 진짜로 너무 예뻐. 너무 예쁜. 요 휴밀리스 군생. 오죽하면 매니아 언니가 있는데, 매니아 언니가 휴밀리스가 없겠어요? 있는데 또 집은 다 여기가 휴밀리스 되겠습니다. 어우, 모건부 티도 너무 예쁘고요. 오늘 제가 마음에 찜꽁 했던 다육들을 사장님께서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. 얘는 진짜 탐나. 너무 예쁘다. 정말. 수형이 예술. 아주 예쁩니다. 아, 저 수연이 진짜 저 수연이 너무 좋다. 아, 아란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쁜 다육이들 감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. 자, 요 다육이 이름이 샬몬. 샬몬 군생 가격 너무 좋아요. 샬몬 군생도 가격 너무 좋고. 저 피사로도 한번 가볼까요? 피사로. 여기. 아, 예쁘다. 피사로 너무 예쁘죠? 요것도 가격 너무 괜찮게 지금 입고가 됐어요. 저는 사장님하고 이제 분갈이하고 참 화분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은 네, 다육이하고 화분하고 이게 좀 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? 자,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? 화분은 이렇게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여기도 있다. 오, 요 화분 너무 예쁩니다. 아, 요 화분. 모자 스타일의 화분. 뒤집으면 딱 모자. 요 솜몰레 화분이, 이렇게. 요 색감 너무 예쁘죠? 진짜 다나해. 깨끗하게 예쁜 요 솜몰레 화분. 아우, 예쁘다. 요 화분에다 식재하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예쁜 요 화분. 밖에도 있는데, 밖에도 한번 볼까요? 프리티다육 매장에 오시면 요 아래 보면 큰 화분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란다자리 본 화분들도 있고요. 대품 화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저기 보면 서양경 화분, 저거 진짜 드레스 같지 않나요? 서양의 그 드레스, 여기 가슴 부분에 진짜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뻐요. 자, 그리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밖에 나가면 여기도, 이쪽에도 보면 화분들이 이렇게 있어요. 어머, 세상에. 저 화분이 저렇게 많았어? 몰랐네. 이 화분.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도 화분이, 아이고야!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오, 자, 이렇게 솜몰레 화분들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 낱개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여기 오시면 다양한 스타일의 화분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. 어머! 이게 뭐야? 엉덩이가 그냥 빵빵하네. 자, 저는 이제 분갈이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